조민정. 좋아. 예. 이뻐서 좋아. 민주당을 탈당하려다가 다시 돌아왔어요. 아, 탈당하려고 그랬었어? 저도 그렇게 봤어요. 아, 뉴스 대략, 같은 거에서 뭐 TV를 안 보니까 나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뭘까? 네. 글쎄요. 돌아온 이유 그런 거보다도 정말 강단 있는 친구거든. 강단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그분을 보좌도 했었고 또 그 보좌하면서 잘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재명 대표에서도 또 뭐 그래도 조금 자리에 있지 않아? 근데 그거겠지. 이 고민정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탄희 의원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지 않을까. 그러니까 심지는 고든데 주변에 조금 지저분하고 아닌 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참 자기가 몸담고 있어야 되는 데는 민주당이 맞는데 그냥 민주당이 싫은 거겠지.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싫고 뭐 이런 게 싫었겠지. 그랬다가 잠시 잠깐 마음이 흔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민주당 사람인 거야 아마 그 사람. 좋게 봐.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? 생일이 아까 8월 며칠이라고 그랬잖아. 지금 8월 뭐 그러면 음력으로는 7월 생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밀어붙이는 사람이거든. 7월 생이라. 그러니까 자기가 꺾이건 부러지건 어쩌건 그러니까 아마 마음의 변화는 왔겠지만 누군가 다시 한번 잡든가. 그리고 또 조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거든. 두 사람의 인연 관계가.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분이 조국 대표가 또 이제 민주당하고 손을 잡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. 그래 돌아왔다? 그럴 확률이 되게 높을 거야.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조국이란 분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못 지켜준 사람이 조국이거든. 그리고 또 조국이란 분이 이제는 자기가 칼을 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흔들렸을 수도 있었을 거야. 근데 민주당 이 대표하고 다시 손을 잡으니까 고수하시는 것 같아. 그게 맞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의 여성 정치가로서 아마 이 양반도 한 획을 긋지 않을까 싶어. 화이팅!